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어디에 왔는 줄 알아요? 짜잔. 저 부산이에요. 오늘은 부산 국경 깡통시장 먹방 찍으러 부산에 달려왔습니다. 지금 몇 시냐면 12시가 안 된 이른 시간에 시장을 왔고요. 너무 설레요. 오랜만에 깡통시장 접수해버리기? 접수해버리기. 왜냐면 사실 부산에 왔을 때 굳이 시장 음식을 다 파헤쳐보자라는 식으로 온 적은 진짜 한 번도 없거든 저도.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아주 제대로 한번 이것저것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또 부산시장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것저것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딴따단. 여러분 남포동 시장 깡통시장에 유명한 이재몽 피자 왔어요. 뭐 먹어볼까? 치즈 크러스트 토마토 소스 키마 양송이 미트 이게 제일 베스트래. 와 밤고구마. 그래 그러면 저거 먹을까? 베스트를 스몰에 갈릭 소스 하나. 스파게티 하나 먹어볼까? 우리 그때 불고기 먹었잖아, 그지? 페페로니? 좋아. 자, 이렇게 시켜볼게요. 네. 이거 바로 결제요? 이렇게 여러분 바로 결제합니다. 이렇게. 선불이라니. 오케이. 지금 아직 시간이 이제 막 12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막 한 바퀴 돌아봤는데 막 오픈 안 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피자를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이재모 피자를 먼저 먹고 그러고 이제 시장 쪽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2시밖에 안 되는데도 웨이팅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앞에 한 10팀 정도 있었는데 바로 이게 테이블 회전 일이 빠져나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엄청 기다리지 않았어요. 5분도 안 기다렸어요. 우선 피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피자 옆에 바로 스파게티도 나왔어요. 오, 잘 먹겠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치즈가 남달라 그지? 피자는 자고로 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와 근데 진짜 피자가 안 짜. 그렇지 딱 좋지. 간이 진짜 세지 않아서 너무 좋아. 요 앞에 이 토핑 있는 부분은 되게 가벼운 토마토 소스가 아래 쫙 깔려있고 위에는 진짜 콤비네이션스러운데 치즈가 진짜 부드러워. 보세요 여기 이 치즈 크로스트 안 먹으면 죄거든요 진짜. 우와. 진짜 맛있어. 여기 치즈 크러스트 말고 끝에 햄인가 들어있었던 것도 있었잖아. 햄 치즈 크러스트는 반은 햄이고 반은 치즈 크러스트인데 우리 모두가 햄을 너무 아쉬워했지. 그러니까 그때 햄이 위에 토핑으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반이 햄이고 반이 크러스트였던 거였어. 그러면 파스타 먹어볼게요. 맵기가 딱 고추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매운지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매콤해요. 매콤해. 살짝 캡사이신과 매콤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먹었던 게 더 맛있어요. 그때 분명 오븐 불고기 먹었거든요. 오븐 불고기가 얘랑 더 궁합이 잘 맞아. 달콤하고 짤짤하니까. 근데 여긴 진짜 저는 진짜 치즈 먹으러 오는 느낌? 다음 피자. 자 이번엔 치즈가루를 좀 뿌리고 진짜 잘 먹는다. 서울역에서 기차 탔을 때보다 부산 내려서 딱 기차역 내리니까 훨씬 따뜻해요. 진짜 그 3시간 내려오는 게 이렇게 차이가 큰가? 아 내일 비 온대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치즈 꽉 차 있어요. 진짜 빨리 나왔어. 여기 갈릭 소스는 제가 엄청 선호하는
처먹는 갈릭 소스 맛은 아니긴 해요. 저는 맛있는데 갈릭에 양파를 많이 다져놓은 찹이 들어간, 그래서 갈릭과 양파 향이 많이 나는 그런 소스인데 묽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피자헛이나 완전 디핑 소스, 완전 딥한 것들, 피자 스쿨 이런 노란 디핑 소스를 좋아합니다. 정말 마늘 맛만 많이 나는. 근데 맛없진 않아요. 맛있어요. 이거 그거랑 비슷해요. 청년 피자. 여러분 먹고 나왔습니다. 뭐 마레모에 너무 맛있었어요. 그 이즈모만의 딱 그 치즈 맛이 완전 남다르긴 해요. 그래서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되고 치즈 크러스트 꼭 드셔주세요.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는데 식어도 있을 때도 맛있어요. 제가 사실 이 부산을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즈모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사실은 이즈모 피자 먹으려고 우리 부산 갈래? 이렇게 돼가지고 계획을 한 거여서 이즈모 피자를 오자마자 꼭 첫 번째로 먹고 싶었던 메뉴였어요. 자, 이제 다른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어요. 와, 시장 구경하는데 뭐를 너무 예쁘게 깎으셨어요. 아니, 뭐가 진짜 너무 예쁘게 잘 깎아주셨다. 진짜 먹고 싶다. 원래 이런 분들. 한국산. 아니, 이거 탐스러운 거. 여러분, 여기 깡통시장 진짜 활성화 잘 돼 있거든요. 진짜 볼 거 많은데, 여기 부산 어묵. 어묵 골목, 여기랑 여기랑 막 이렇게 다 어묵을 이렇게 골라서. 근데 진짜 부산 어묵이 제일 맛있어. 집에 갈 때 사가려고요. 여러분, 이간의 떡볶이 먹으러 왔는데요. 줄이 좀 있어서 기다렸다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무이가 떡볶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좀 궁금하다. 떡볶이 1인분에 튀김, 고구마, 오징어 튀김 하나만 먹을까? 그래. 정말 놀랍게도 제가 이간의 떡볶이가 제가 살고 있는 망원동에도 있어요. 배달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간의 떡볶이를 먹어보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기름 깨끗한 거 처음 봐. 우와, 오징어 튀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저희 떡볶이 1인분에 고구마 튀김 하나, 오징어 튀김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 나왔습니다요. 자, 여러분, 저희 피신 왔고요. 거기 사람이 많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 유명한, 항상 먹으려고 가면 마감됐거나 슈롯이거나 웨이팅이 너무 심하거나 다 팔렸어가지고 진짜 항상 갈 때마다 못 먹었었거든요. 어, 그래? 어, 먹으려고는 했었어 항상. 떡볶이 떡이 엄청 크다. 고춧가루가 생각보다 되게 두껍네. 맛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맛이 너무 달라서 신기해. 아, 되게 투박한 맛이구나. 난 되게 달짝지근할 줄 알았거든? 좀 낙지볶음 소스 먹는 것 같아, 형아. 그 떡이 정말 말랑말랑해. 자, 그 다음은 오징어 튀김 먹어볼게요. 저는 무를 팍 졸여가지고 정말 그 뭉구나 달짝지근한 그런 느낌일까 했는데 고춧가루가 엄청 두껍진 않은데 이 고춧가루의 식감이 와라라라라 느껴져. 이렇게 막 아라라라라리. 근데 막 그게 막 이상하고 불편하지 않고 맛있어요. 맵지도 않아. 근데 저는 낙지볶음 맛 나요. 낙지볶음 소스에 떡볶이랑 양배추 넣은 것 같아. 어묵. 와, 엄청 진해. 맛있다. 조금 어묵이 덜 삶아져서 식감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생선 맛이 진짜 많이 나요.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와, 고구마 완전 내 딸이야. 뭔지 알아? 이게 여러분 엄청 얇아요. 이렇게 잘 튀겨주셨어. 얇은데 튀기면 또 두꺼워. 그래서 파삭 얇은 거 같이 잘 어울려요. 찐 고구마 먹는 것 같아. 이쯤 되니까 우리 집에서 배달되는 이간의 떡볶이 막 궁금한데? 과연 이 맛과 똑같을지. 근데 일부러 안 먹고 있었거든. 부산 거 먼저, 부산 거 먼저 먹어보고 싶어서. 와, 먹다 보니까 달짝지근해요. 처음엔 단맛이 별로 못 느껴졌거든요. 되게 투박한 맛이라고 느껴졌는데 먹다 보니까 살짝 그 물엿스러울 정도로 달달함이 계속 풍기네 이제. 와, 제대로 절여졌는데. 맛있어. 먹다보면 더 맛있다. 처음보다 대충 먹으니까 더 맛있어. 심지어 양념치킨 맛 나. 이건 집에 두고 시켜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시켜먹고 딴 거랑 같이 먹어서. 찍어먹어도 맛있겠다, 소스를.
아니 이게 처음엔 낙지볶음 맛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단맛이 느껴지더니 양념치킨이 됐네? 그 다음에는 카페 갈 거예요. 젠틀러 커피 라는 곳을 갈 겁니다. 젠틀러 커피 가달라고 또 요청이 와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더라고. 여러분 근데 막 엄청 모든 게 지금 다 기다리지 않고 술술술 가서 난 지금 너무 좋아. 있지만 금방금방 빠지잖아. 롯데리는 다 빨라. 회전율이 좋다. 그렇지. 젠틀러 커피 2층에 위치하고 있네요. 시장 골목 바로 나오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스컴백하네. 이런 치즈케이크 여기 야외가 이렇게 야외에서 먹을 수도 있고 안에서도 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먹으려고요. 되게 고즈넉해요. 한국이 뭐 먹을래?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스페셜 중에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제가 로마노 가장 많이 추천드려요. 아 로마노? 그럼 난 로마노 먹어볼게. 클래시코 하나랑 로마노 하나랑 오렌지 착즙 주스 하나랑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되나요? 네 제가 핸드드립으로 내려드릴게요. 아, 네 그렇게 주세요. 아 근데 분위기 되게 좋다 여기지. 고즈넉한데 되게 청량해. 제가 에스프레소를 돈 주고 사먹는 적이 이번이 처음이야. 근데 뭔가 에스프레소 메뉴가 베스트 메뉴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에스프레소 맛집 같아서 도전해보려고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뭐가 뭐야 상무가? 클래시코 로마노. 아 나 로마노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양이 진짜 조그마하다 상무가. 신기하네. 이건 아마 뭐 안에 뭐가 섞였을 거야. 아 이게 진짜 오리지널 에스프레소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디카페인 오렌지 주스 나왔어요. 와 되게 나 어른된 느낌이야.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나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7번 저어서 먹으랬어요. 원, 투리, 쓰리, 착착. 5번, 6번, 7번. 너무 맛있는데? 하나도 안 써. 그냥 진짜 맛있는 커피인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아. 이런 잔을 세네 겹 올려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더라고. 로스터리 카페라고 에스프레소만 파는 데가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먹는 거야? 그게 유행이야. 아 그러니까 네 잔씩 먹는 게? 그럼 카페인을 네 번 먹는 거잖아. 그치 그것도 쓴 그 작은 걸로 희석 안 시킨 걸. 와 잠 어떻게 자? 전 원래 디카페인만 찾아 먹는데 이런 데 오면 물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맛봐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오 달달한 쓴. 밑에 과자랑 한번 찍어서 먹어봐. 아 원래 과자도 찍어 먹는 거야? 이렇게 과자를 커피에. 우와 맛있다. 티람슈 아래 까는 거 그거 뭐야 닭소화제가 아닌데 그 하얀 색깔 그 알지 뭔지 빵 대신에 까는 거 그 맛이네.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딱 남포동 시장 여기가 깡통시장 쭉 돌고 한 바퀴 돌고 이것저것 빈티지 샵이나 시장 좀 구경하다가 아 좀 쉴까 해서 오기에 딱 좋은 곳이다. 그지? 아 그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와 뭐 진짜 100%다. 진짜 그냥 오렌지다.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와 얼음이 각얼음이 아니라 되게 얇은 슬라이스 얼음이네. 얘는 커피 아닌 것 같아, 사무가. 전혀 과일 맛밖에 안 나는데? 자몽향 나고 막 제가 먹었던 디카페인 음료 중에 제일 연하고 제일 풍부한 향이 나요. 그러니까 다양한 향이 나요, 복합적인 향. 그치? 커피 향은 진짜 은은하게 아래 깔려있고 위에 과일 향이 되게 덮여져 있는데 제일 많이 느낀 건 오렌지랑 자몽 쪽? 이랬는데 아니면 어떡해? 제가 커피 자격증 제일 쉬운 거 자격증도 다양하잖아 그지? 그중에 제일 쉬운 거 땄을 때 선생님이 항상 커피 내리고 맛 조금씩 음미하면서 그 맛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표현을 계속 막 끄집어내게끔 막 계속 하셨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커피를 표현할 때 말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별 얘기 다 했었는데 아 타이어가 막 굴러갔는데 거기서 조금 탔는데 살짝 부드럽게 굴러간 거 있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 어 막 진짜 막 어떻게든 좋아요 그런 표현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좋은 표현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지. 여러분 여기 왔습니다. 여기 맛있다고 꼭 드셔달라고 하더라고요. 꽝 대후. 어떻게 먹을까? 반반? 개갈 반반 중짜리 하나 주세요.
오, 나왔습니다. 이쪽이 양념, 이쪽이 후라이드. 오, 야, 갈릴 보이네. 근데 양이 엄청 많진 않거든요. 이게 중짜리인데 손은 더 작겠다. 처음에 나왔을 때 닭껍질 튀김처럼 보였어요, 순간. 자, 이렇게 보시면 양을 좀 가늠하시려나? 후라이드부터 먹어봐야 돼요. 나 갈비 치킨 같은 거 처먹어봐. 찍힐 때 느낌도 달라요. 우와, 완전 부드러운데? 맛있어. 와, 진짜 그냥 치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안에는 진짜 부드럽고 간장 맛, 갈비 양념 맛 나고, 겉에는 치킨 파우더 맛이 나는 바삭한 튀김이 붙었는데 좀 매력적이에요, 엄청. 올라온다. 양념이 더 맛있다. 와, 맵네. 매콤하네. 양념이 달지가 않아. 살짝 불맛 난다. 와, 근데 보기와 다르게 되게 부드럽네. 난 되게 파삭파삭할 줄 알았는데 살짝 바삭하고 계속 부들부들부들. 맥주 안주인데 이거는? 완전? 스낵? 완전. 그냥 이렇게 먹기 아쉬운 맛인데, 와? 맥주가 있어야 되네. 이거는 술 시켜야 돼. 어떻게 갈비를 이렇게 튀겼으면 알았지? 원래 부산 땅콩시장 하면 거인통닭 이런 통닭들이었는데 오히려 거인통닭 말고 여기 가달라 하시는 분이 더 많았어요. 난 사실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다들 원하는 거 보니까 어, 이게 진짜 맛있나 보다 해서 온 거 같단 말이야. 진짜 맛있는데? 완전 매력적이야. 닭고기 치킨 이런 거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그런 뭔가 봐, 그런 부드러움이. 와, 진짜 맛있다. 여기 하얀 색깔 소스가 있는데 콩샐러드 나온 국물. 어, 이거는 진짜 생각날 맛이야. 딴 데 없거든. 서울에도 있어야 돼. 진짜 잘 팔리겠다. 아니, 보기에 되게 조그맣게 봐서 양이 적는데 그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꽉 차 있어. 굳이 크게 크게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딱 지금 미니 사이즈가 딱 좋아. 무조건 반반으로 드셔야 돼. 밥을 먹어도 맛있겠는데? 살짝 양념치킨에 깐풍기 소스를 조금 섞은 느낌으로써 좀 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투박한 양념 소스 맛이에요. 달콤한 그런 느낌은 진짜 없어. 오히려 매콤해. 매운 고추 기름 맛이 많이 나요. 돼지갈비의 혁명. 아, 물 안 먹어야 돼. 물을 먹으니까 해초 오히려. 김치랑 먹어야 돼. 백김치 이런 거랑 먹어야 돼. 진짜 백김치 나오면 대박 나. 이미 대박 났지. 좀 튀김은 어느 거냐면 KFC 얇게 튀긴 버전. KFC 튀김이 좀 그 크런키가 엄청 도톰하고 굵직굵직하잖아요. 그거를 한 반 정도 해가지고 붙어놓은 느낌? 이렇게 먹는 것도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나는? 배불러? 죽을 것 같아. 많이 먹었어. 오자마자 지금 네 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를만 해요. 근데 양념은 나는 식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후라이드는 식으면 맛없을까 봐 후라이드를 먹고 있어. 양념이 더 맛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배가 부름으로 포장해서 집에서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여기 돌아다니면서 빵 같은 거 있으면 빵도 사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체크인 시간이어가지고 가서 체크인도 할 겸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안에 있는 밀곳이라는 빵집에 왔어요. 인절미 크림빵. 되게 다양한 빵이 있네. 어, 인절미 크림빵 하나랑 초코 다쿠아즈 하나 이렇게 포장해주세요. 자, 여러분, 저희는 광안리 바다막 구경도 하고 돼지국밥도 먹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브이로그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 산 빵 후식으로 먹으려고요. 지금 더 글로리 보고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2편 지금 보고 있어요. 아까 산 다쿠아즈랑. 우와, 인절미 콩가루 냄새. 콩가루 냄새 오조잉.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인절미 크림빵이었잖아. 오, 장난 아니야. 크림 봐요, 크림. 엄청 많죠? 시장 안에 빵집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가장 제가 뭔가 먹어보고 싶은 스타일이어서 여기 구매했거든요? 와, 너무 맛있어. 빵이 냉장고에 있어서인지 몰라도 살짝 조금 뻑뻑하긴 한데 맛있어.
생각보다 크림이 너무 인절미스럽지 않아서 좋아요. 오히려 겉에 인절미가루 맛, 콩가루 맛이 많이 나고 크림은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난 좋아. 난 좋아. 역시 빵은 집에서 먹어야 돼.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진짜 아주 좋아하는 음료수예요. 다크에지 먹어볼게요. 조금 맛있다. 입빵도 그렇고 입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수분감이 없어서 맛이나 그런 건 괜찮은데 너무 뻑뻑한 게 조금 아쉽네. 살짝 초코스콘 먹는 것 같아요. 다쿠아즈보다는 조금 더 수분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아쉽네. 안에 초코크림도 버터크림인 것 같아요. 좀 초코버터크림. 근데 나 맛있다. 크림은 맛있다. 빵이 조금 아쉬울 뿐 크림은 맛있네. 저희가 그 비빔당면 그것도 먹으려다가 너무 아는 맛일 것 같아서 안 먹었거든요. 호떡은 줄이 너무 길었고 그 외적인 거는 막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깡통시장 먹방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렇게 뭔가 투표 이런 거 그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 투표를 했었거든요. 브이로그만 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깡통시장 먹방 보고 싶으신지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신현주분들이 깡통시장 상권이 좀 많이 줄고 음식이 많이 없어요 이런 글이 되게 많아서 그냥 언니 브이로그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지 나는. 뭐 어떻게 상권이 어떻게 됐길래 그러지? 이러고 갔는데 사람도 나는 되게 많고 그래도 막 깡통 야시장 그 이제 밤 되니까 막 야시장 준비도 하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둘러보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되게 항상 다 비슷한 음식들이 있다 보니 가는 곳만 가고 그 외적인 건 많이 안 가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딱 줄 있는 곳만 많고 없는데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깡대후 같은 새로운 음식들이 그 깡통시장 쪽에 많이 생기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간 시장 중에 사람 진짜 많았어요. 워낙 크고 너무 활성화가 잘 됐던데 나는 내가 보기에 그게 사람이 줄었다는 게 난 더 신기해. 그게 준 거라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깡통시장 부산에 있는 시장을 탐험해봤는데요. 오늘 먹었던 음식들 다 맛있었어요. 빵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막 이거 정말 아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맛있어요. 맛있는데 워낙 제가 빵을 좋아하는 빵순이다 보니까 살짝 그런 빵에 그런 좀 촉촉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다지 맛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피자 빵대후 강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오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저거 반반 꼭 드셔보세요. 맥주랑. 다음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서울도 아직 안 가본 곳이 많긴 한데 좀 지역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언니 저희 지역 여기 시장 유명합니다 여기 정말 맛있어요 이런 글 달아주면 제가 그런 거 다 써가지고 하나하나 시간 맞춰가지고 여행 간 김에 시장도 이렇게 투어해보면서 맛있는 거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